지상 낙원이란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제1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한 정부가 탈북민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송 제1교포에 대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큰데 실제 배상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1970년대 일본의 한 항구입니다.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떠납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 사업으로 조총연계 제1교포 9만여 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제1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는 북한과 김정은. 법원은 북한이 원고 한 명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송 제1교포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소장을 뉴욕 소재 북한 유엔 대표부로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해 관보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